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여기를 오게 된 동기는 중풍을 맞고 한 달쯤 있다가 여기를 오게 됐어요. 그랬는데 말을 좀 달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. 말을 못하고 반신을 못 쓰고 말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와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. 그냥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구석에 앉았다가 그냥 가고 그냥 그렇게 일기 이일을 앉았다가 그냥 가고 그랬어요.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7월 30일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. 그래서 경희대학 병원에서 한 20일간 입원했어요.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약을 얼마나 많이 먹으라 그러는지 그걸 약을 먹는데 아침 먹기 전에 먹고 또 아침 먹고 나서 또 약 먹고 또 조금 있다가 있으면은 또 약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약 먹고 저녁 먹고 또 약 먹고 또 잠자기 전에 약 먹고 그 약이 몇 번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약에 치여서 죽겠어요. 이런 약을 이렇게 맨날 먹고 어떻게 사나 맨날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. 그래서 아 어떡하나 그냥 그랬는데 저기 제 큰딸이 아 엄마 뉴스타트에 가면은 날 수 있어 자꾸 그래도 그냥 믿어지질 않았어요. 이렇게 많은 약을 끊고 거기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. 그 전에 큰딸아이가 아파서 여기로 왔었거든요. 저하고 같이. 그래도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 가라고 그래요. 자꾸 큰딸이. 응?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못해서 한 달 왔다가 갔는데 안 오고 싶어요. 저는. 그래서 안 온다고 그랬더니 엄마 약을 끊으려면은 그렇게 계속 가고 그렇게 있어야지 끊어지지 여기서 있으면은 안 나고 맨날 약 먹고 그러다 죽는다고 그래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왔어요. 다시 와서 박사님 얘기를 듣는데 아 저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. 그때는 말씀이. 그래서 어머나 내가 그전에 발견하지는 이런 말씀이 있었나?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. 그러면서 그 저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박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이 박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니까 그냥 마음속에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이 그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.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도 잘 다녔고 누가 허래면 허랜대로 잘 했는데 내가 이런 병이 걸렸을까?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이 박사님의 말씀 따라서 다시 용기를 내서 계속 왔어요. 그냥 약을 끊는다고 그러는데 약을 끊기는 뭘 끊어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계속 와서 약을 먹고 또 여기 와서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약이 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약을 안 먹고 이제 끝나잖아요. 1, 2기, 2기가 다 끝났어요.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가는 날부터 혈압이 올라가요. 그래서 다시 또 약을 먹었어요. 그렇게 또 4개월을 지났어요. 그래, 그다음부터 이제
집에 가도 약을 안 먹고 여기도 와도 약을 안 먹고 그렇게 되어야지 안 다닌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. 약을 안 먹어도 그냥 정상 혈압이 돌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아주 몇 년 또 한 10년 이상 먹은 것 같아요, 약을. 예, 혈압약을. 그랬는데 이런 병이 와서 이렇게 약을 끊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.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, 처음에 생각하기는 고기를 먹고 또 막 나쁜 술, 담배 그런 거 먹는 사람은 이런데 여기 와서도 금방 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 이렇게 끊었잖아요. 그래서 아,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다.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렇지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삐뚤어 나가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이 병이 암병이나 모든 병이 유전자로 고쳐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뭐를 해서 고쳤습니까? 그래서 유전자 치료가 있어서 박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고 이번에 그냥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해서 왔는데 같이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. 그랬더니 여기 저기 사모님이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정말 떨리는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제가 말은 잘 못해요. 말을 병을 앓고 이렇게 좀 더듬더듬 거려요.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예, 지금 많이 고쳐진 거죠. 못해요. 못했었어요. 예,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크게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.